특히 키 크신 분들이 입었을 때 되게 예쁘게 잘 빠지죠. 제가 입으면 여러분은 지금 지극히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트의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벌써 8월, 무더운 여름이긴 하지만 빠르신 분들은 가을을 벌써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가을에 뭐 입었더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을 맞이하기 전에 어떤 것들 입었는지 좀 데일리룩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1가지 코디들을 준비를 했고요. 셔츠 코디부터 해서 라이더, 블레이저, 그리고 조끼까지 다양한 코디들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참고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 사진들도 있고 아니면 보세 쇼핑몰 사진들을 활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난 시즌이거나 좀 시간이 지난 사진들이기 때문에 뭐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디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는 셔츠 코디입니다. 셔츠 코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코디 중에 하나인데요. 뭐 민무늬부터 체크까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컬러감이 있는 그런 셔츠에다가 스트라이프 슬랙스를 활용을 해서 좀 깔끔하게 코디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에 포인트를 주기도 편하지만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을에 더 많이 활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스트라이프 슬랙스랑 같이 활용을 하면 좀 코디의 범위가 훨씬 넓어질 것 같고요. 아무래도 컬러감 있는 것들 좀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계세요. 그리고 가을이나 겨울이라 해서 브라운 위 입어야 되고 뭐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특히 베이지나 크림 색상들이 올해 그 트렌드한 컬러였기 때문에 이런 컬러들을 이너로 입어주고 아우터 형태로 뭐 가을 컬러를 조금 결합해줘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셔츠라든가 바지를 좀 활용하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셔츠도 많이 활용하시지만 가장 무난하면서도 포인트 주기 좋은 게 바로 체크입니다. 체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문양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르게 포인트 줄 수 있는 큰 특징을 할 수 있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활용하기 좋은 체크 남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캐주얼한 느낌을 좀 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조금 위에 거가 조금 밝은 형태인데 오픈을 해서 입어주셔도 됩니다. 남방이나 셔츠를 입으면 무조건 잠그는 분들 계세요.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오픈을 해서 입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넣어서 입느냐, 빼서 입느냐도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잠그느냐, 오픈하느냐 도 다르게 포인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코디들 비해서 조금 차분한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앞에 두 개 같은 경우에 조금 좀 튀고 캐주얼한 느낌 강했다면 이 같은 경우는 차분하면서도 좀 남성스러운 그런 코디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올 블랙에다가 브라운 계열의 컬러를 더해줌으로써 좀 더 가을 느낌 물씬 풍긴 그런 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디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코디 싫어하는 여성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형태에서 좀 깔끔하게 한번 활용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코디 방법 될 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는 조금 두께감이 있는 뭐 남방이긴 해서 아마 겨울에 좀 더 적합한 코디긴 하지만 아우터 형태를 좀 잘 보여준 코디라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특히 오버핏 형태의 체크 남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우터 형태로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아우터 형태로 활용하실 거라면 스탠다드 핏보다는 오버핏 형태의 체크 남방을 활용하시는 것들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가디건 코디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성분들 중에서 슬랙스 그리고 셔츠 가디건 조합의 코디를 싫어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뭐 입어야 될까 고민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디건 하나만 잘 활용하셔도 사랑받을 수 있는 코디를 할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서 코디를 해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착용을 한 건데 이 가디건은 오버핏 형태의 그런 가디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을 같은 경우에는 아우터를 활용했을 때 너무 더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디건이거든요. 이렇게 셔츠랑 함께 활용을 해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요즘에는 여름부터 스카프라든가 팔토시 이런 것들 부가적인 포인트 줄 수 있는 아이템들이 트렌드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을에도 그런 트렌드가 점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토리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아이템은 아니지만 많이 활용하신 분들이 적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가적인 아이템들도 충분히 활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스토리를 활용했을 때는 충분히 포인트를 줄 수 있고 밋밋함의 어떤 특별함을 좀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들도 한번 구비를 해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코디 정말 무난하죠. 무난하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깔끔한 코디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셔츠에 뭐 슬랙스 가디건 조합을 싫어하는 여성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고요. 특히 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죠. 무난하게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디들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코디 같은 경우에는 가디건 형태가 조금 다르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니트 소재라든가 그런 소재로 가디건을 보통 많이 만들었었는데 작년부터 해서 패딩 계열의 그런
가디건이라든가 아니면 바스락거리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이제 가디건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소재가 주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다양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특히 컬러가 너무 잘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컬러만 항상 가을에 고집하셨던 분들은 이런 컬러감을 가지고 코디를 해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블레이저 코디입니다. 블랙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하나쯤은 들고 있을 때 저는 필수템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블레이저 하나만으로도 해서 조금 깔끔한 느낌, 그리고 뭘 매치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블랙 블레이저는 꼭 하나는 들고 있을 때는 그런 아이템들이니까 혹시 안 들고 있는 분들은 이번 가을에는 좀 블레이저 하나 정도는 들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청바지랑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바지는 뭐 안 갖고 계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게 청바지랑 블레이저랑 매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올 블랙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청바지가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가미했다면 슬랙스를 착용했을 때는 더 깔끔한 그런 느낌들이 있고, 뭐 신발도 지금 로퍼를 착용했는데 이런 형태로 해서 좀 활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블랙이 좀 밋밋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컬러를 가지고 조금 변경을 하셔서 코디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컬러가 다양해질 것 같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브라운 계열의 블레이저를 활용을 한 겁니다. 가을에 블랙이나 네이비를 제외하고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감은 브라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활용하지 않았던 분들은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형태의 느낌 꽤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름 코디일 수도 있겠지만 9월 초에서 중순까지는 아직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한번 포인트를 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민무늬 형태를 포인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또 많이 활용하신 것들이 체크 블레이저입니다. 체크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체크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더 다양한 느낌들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올 블랙에다가 이렇게 체크 블레이저를 활용하셔도 되게 깔끔하게 코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코디는 아마도 누구나 좀 활용하기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컬러감을 가지고 아직까지 활용하는 건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에다가 체크만 얹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활용하셔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아니면 안에 컬러감을 포인트 주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봄이랑 가을 같은 경우에는 컬러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활용하기 너무 괜찮은 그런 코디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이건 하정우님. 아, 진짜 정말 하정우님 좋아하는데 하정우님도 정말 옷 잘 입으시죠? 특히 이너를 청남방과 매칭을 했습니다. 은근히 청남방을 활용하는 분들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청남방 하나만 딱 같이 매칭을 했을 때도 충분히 다양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매칭을 해보는 것도 저는 여러분의 코디 스펙트를 넓힐 수 있는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자켓 코디인데요. 깔끔하게 한번 코디를 베이스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컬러가 매칭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잘 매칭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코디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코디긴 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도 문의도 되게 많았었고 제품 문의가 많았었는데 디슬로우 제품 자켓으로 활용을 해서 코디를 했었거든요. 카키 계열을 깔맞춤해서 이렇게 좀 활용을 했었었는데 이런 형태의 자켓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보여준 코디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진을 활용해서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냈고 이런 코디들이 캐주얼하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코디이기 때문에 이런 코디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맨투맨 코디입니다. 맨투맨 정말 많이 활용하시죠? 맨투맨 코디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코디 같은 경우에는 셔츠를 이제 레어드 해가지고 이제 네이비 맨투맨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코디 정말 또 싫어하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맨투맨 그냥 입는 것도 괜찮지만 밋밋하다면 흰색 셔츠랑 이렇게 레어드를 해서 좀 깔끔하게 코디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이 코디도 전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실 특별한 아이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네이비 맨투맨에 진에다가 신발을 착용했는데 전 너무 이게 예뻐요. 그래서 핏감만 잘 맞춰줘도 포인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훈훈한 녀석이에요. 네, 저리 집어쳐! 저는 원체 카키 계열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포인트를 줘봤어요. 그래서 네이비나 블랙이나 이런 것들은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포인트 주기는 어렵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감하게 좀 컬러를 가지고 포인트를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고요. 이것도 제 코디인데 이거는 커버넛 제품으로 한번 코디를 해봤었어요. 특히 가을이다 보니까 좀 브라운 계열이랑 좀 매칭을 해갖고 진행을 했었고요. 이거는 좀 캐주얼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코디를 해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티셔츠 니트 계열의 그런 코디입니다. 이건 얇은 형태의 니트를 활용을 했는데 올해 가장 핫했던 크림 팬츠랑 이렇게 좀 코디를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느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비니랑 활용을 해서 이렇게 코디를 해봤고 특히 아마 가을 계열에 또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비니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한번 매칭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자댕 쇼핑몰 모델링인데 이거는 뭐 그냥 진짜 심플하지 않습니까? 청바지에 블랙에 니트를 활용했고 목에 이렇게 또 체크 형태로 좀 포인트를 줬어요.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같고요. 저는 이 코디가 사실 컬러적으로는 거의 무난한 컬러지만 아이템 하나가 어떻게 포인트 주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수 있구나를 좀 보여준 코디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슬랙스의 허리 부분이 정말 좀 포인트한 생각들이 들고 저도 이런 형태의 슬랙스가 있는데 확실히 포인트 주긴 괜찮은 것 같아요. 슬랙스로 한번 포인트를 줘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사랑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 바로 트렌치 코트입니다. 트렌치 코트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보통 대표적인 그런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고 특히 키 크신 분들이 입었을 때 되게 예쁘게 잘 빠지죠. 제가 입으면 그래도 요즘에는 키 작으신 분들도 착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이가 핏값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가을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의 그런 트렌치 코트 방법인 것 같아요. 좀 연청에다가 초록색 니트 계열을 조금 매칭을 해서 활용을 했고 컬러감이 좀 돋보이는 그런 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앞에 보면 단정한 느낌이 드는데 위에 코디보다는 밑에 코디가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시기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위에 같은 경우는 단추가 있었는데 이거 같은 단추가 없는 그런 트렌치 코트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같은 경우도 트렌치 코트의 그런 디자인들이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보시고요. 보통 트렌치 코트 하면 베이직이 많이 떠오르긴 하지만 베이직이 생각보다 뭐 매칭하는 것들 어려운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네이비 무난하게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이 코디 같은 경우에도 크게 어려운 코디가 아니죠. 진에다가 흰색 티셔츠 그리고 코트만 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다 활용하시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트렌치 코트 옛날에는 깔끔하고 중후하고 뭐 그런 느낌들만 있었다면 요즘에는 어떻게 매칭하냐에 따라서 캐주얼한 느낌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렌치 코트 핏이나 이런 것들도 캐주얼한 느낌으로 많이 뽑아내는 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가장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후드 집업이랑 매칭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 보시면 조금 더 앞에 코디들에 비해서 캐주얼한 느낌들이 물씬 풍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뭐 후드 집업이랑 한번 활용을 해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렇게 캡이랑 활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외국 모델분 같은데 확실한 포인트가 있다는 생각들입니다. 그냥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한번 들고 와봤는데 뭐 이런 형태도 잘만 활용을 하면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라이더 자켓입니다. 라이더 자켓 옛날에는 뭔가 부담스러운 그런 아이템들이었는데 요즘에는 빠질 수 없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라이더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어떻게 매칭하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핏하게 입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안에 이너로 입는 것들이 다양해지면서 오버핏 형태의 라이더 자켓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좀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위에는 블랙, 청바지, 흰색 스니커즈 정말 누구나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코디들인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에도 무난하게 활용하기 너무 좋죠. 이런 형태도 한번 깔끔하게 코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후드 집업이랑 이제 또 매칭을 했는데 앞에 코디들보다는 이성분들은 이런 것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귀여우면서도 조금 남성스러운 느낌 물씬 풍길 수 있는 매칭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는 나의 섹시미와 그리고 귀여움을 동시에 어필하고 싶다면 이런 코디를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이건 이동희님인데 정말 제가 이동희님 좋아하거든요. 진짜 좋아하는데 전 이런 센스가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컬러로 포인트를 줬죠. 라이더 자켓 자체가 컬러가 어둡다 보니까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데 캡이랑 신발로 포인트를 줬어요. 이런 센스는 정말 저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너무 전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컬러가 한번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베스트 조끼인데 베스트가 옛날에는 좀 활용하기가 너무 좀 촌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 작년부터 베스트 활용하는 그런 범위가 확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름용 베스트를 많이 활용하는 분들도 계셔서 아마 가을에도 베스트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가장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베스트가 바로 니트 계열의 베스트입니다. 아마 이거는 뭐 직장인분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깔끔한 그런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소재의 베스트인데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라고 들고 와봤습니다. 좀 더 캐주얼한 그런 느낌들이 있죠?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코디입니다. 바로 패딩 조끼를 활용한 코디인데요. 패딩 조끼 같은 경우에는 이젠 가을 겨울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캐주얼한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직장인분들이 많이 착용하면서 셔츠랑 타이랑 같이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코디의 스펙트럼이 많이 넓어진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뭐 이제 어떻게 안에 이너를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들을 연출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스트라이프 셔츠랑 매칭해서 좀 더 깔끔한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목도리까지 같이 매칭을 해준다면 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코디 느낌 너무 괜찮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착용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패딩 조끼 올해도 많이 구매하실 것 같은데 항상 뭐 캐주얼하게만 하지 마시고 이런 느낌으로 좀 깔끔한 느낌도 연출을 해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가을 데일리로 한번 쓱
훑어 봤습니다. 너무 다양한 코디들이 있고 너무 예쁜 코디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너무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코디들, 그리고 맛만 볼 수 있는 그런 코디들만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다음에는 맨투맨인 맨투맨, 뭐 블레이저면 블레이저, 주제에 맞게끔 또 다양한 코디들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도 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던 분들이라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할게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그리고 여러분들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영상 만들 수 있는 6대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6였습니다. 바이.